안녕하세요. 한류일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반응은 2013년에 개봉한 전 국민의 눈물을 쏙 뺀 영화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일본에서는 2014년 1월 25일에 개봉하였고 한국에서는 2013년 1월에 개봉했으며 누적 관객수 1,281만 명을 기록하면서 당시 한국 역대 흥행 3위에 올랐고 총 제작비는 58억이 투입되어 914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거두며 IMDb 8.2점, 도우반 8.9점, 필마크스 8.4점으로 아직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2019년 필리핀과 터키에서도 리메이크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헐리우드와 스페인에서 리메이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아역배우들이 폭풍성장하며 예승희 역의 갈수원은 16세의 나이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스펙트럼을 넓히는 배우이고 지역 역을 맡은 강혜선은 걸스플래닛 999에 참여하여 최종 6위로 케플러 데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작의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이 사업에 쫄딱 망한 뒤 야동 판매업을 하다 구치소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이때 수감된 방이 7번 방이라고 하네요. 밸런스가 좋다. 코미디 파트는 확실히 재미있고 덕분에 비교적 헤비한 본제도 너무 무거워지지 않고 나아간다. 한국 영화는 언제나 확실히 심지가 있어서 좋아. 7화 기준이라 더 놀랍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선배의 권유로 본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흉측한 영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라스트의 전개가 이미 너무 울어서 무리였어요. 리액션이 리얼하고 사람이란 죽음이 임박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라고 하는 것이 연기로 전해지는 박력의 압권이었어요. 아역의 여자애가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싶다면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구.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성대 왜 이래 이거?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감동받았어요. 지적장애를 가졌으면서도 재미있는 최고의 아버지였고 그 덕분에 딸도 아버지를 도울 수 있고 머리도 좋은 훌륭한 딸로 자랐네요. 가족애가 너무 가슴에 찡해서 평생 울 눈물이 낫지 않았을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해피엔딩인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릴 거예요. 세일러문의 책가방 소녀가 케플러로 데뷔한 것을 계기로 보았는데 올해 가장 많이 울었던 작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권하고 싶어집니다. 이거 보고 안 우는 사람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울었는데 왠지 분했어요. 두 번째 보는 건 각오가 필요할 듯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뭐 이런 개쓰레기가 나왔어? 법 305조 미성년자 가늠 추행의죄.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딸이 어느 날 아버지가 살인 용의자가 되고 원죄를 받고 말았다. 꽤 슬픈 영화였다. 어쨌든 감동한다는 평판이었기에 초반부터 감동을 각오하고 보기 시작했지만 막판에 펑펑 울어버렸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느낀 영화였지만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였다. 강간등 살인. 아, 이 새끼 이게 죄질 정말 안 좋네. 1심 사형. 너무 울어서 힘들었어. 아역을 조사했더니 지금 엄청 예뻐졌어. 과호흡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울었어. 정말 무지무지하게 울어버리니까 다음날 예정 없을 때 봐야 해. 코믹한 신만으로 부담없이 볼 수 있는 분의 영화였지만 생각해보면 등장인물도 상냥한 사람들만으로 따뜻한 기분이 될 수 있는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신혜는 우는 연기도 잘하고 오랜만에 이런 영화를 봐서 마음이 저렸어요. 과호흡이 될 정도로 울어버렸다. 나에게는 힘든 영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을 피하고 있었던 영화. 해피도 코미디도 꽉 막혀서 여러 가지 의미로 가슴이 쓰릴 만큼 괴로워졌다. 울고 싶지 않을 때는 주의해야 할 거야. 중요한 행사 전날은 절대로 보지 않는 것이 좋아. 이제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많이 울었어. 진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 맞아요.
흉부압박 상지거상법 맞아요. 그렇죠. 맞아. 죽은 애가 경찰청장 딸내미에다가 이 상황 판단 못하는 우리 연구실 작가다 걸려들고. 시발, 연구재판 우리 간다. 평소 눈물을 잘 보이지 않던 친구로부터 이거 엉망진창으로 올 수 있으니까 보라고 강추를 받았던 작품. 처음에는 즐거운 느낌으로 가끔 소리내어 웃어버리는 신도 있어서 정신 차리다가 갑자기 전개가 바뀌어서 눈물샘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거 명작이에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따님과의 장면도 흐뭇하게 볼 수 있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겁이 났습니다. 유승룡의 자연스러운 연기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신혜는 안정되게 잘하고 그리고 여자의 연기력에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아역인 아이는 정말 연기를 잘하네요. 가슴 아픈 장면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태어나는 부모와 자식애와 우정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예승희의 연기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최근이라면 서스펜스나 스릴러가 많지만 감동계도 멋진 작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랑 3명이서 봤는데 두 번째 시청하는 친구 포함해서 전원 통곡했습니다. 애틋한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에 감동입니다. 예승이는 천사 같고 교도소 동료들의 따뜻함과 상냥함을 무척 좋아했고 유머도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순진함과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기에 동료들에게 전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벽돌로 내려친 사실이 있죠? 피고인! 네. 벽돌로 내려친 사실이 있죠?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맞아요. 이영국. 내가 죽였어요. 내가. 이영국 미쳤어! 내가. 나 때문에 죽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 누가 이렇게 미안해! 너한테 사과 한마디 한 놈하고 동생! 울고 싶을 때는 이 영화를 보라고 말했던 영화를 겨우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울 수밖에 없네? 이 용구 역의 류승룡은 최고이고 어린 시절의 예승이는 너무 귀여워.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집에서 봤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한 죄로 투옥된 지적장애에 걸린 아버지와 그 딸의 이야기가 괴로울 정도로 펑펑 울었다. 보답을 못 받아서 억울하고 정말 괴롭다. 마지막에는 조금 보답받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빠는 돌아오지 않아. 보시려면 손수건이랑 휴지 준비하세요. 엄청 울어요. 아이엠샘 같은 부자의 눈물 지었다. 부조리한 이야기지만 7번방의 동료들과 간수장의 존재의 구원을 받는다. 환상적인 세계에서도 휴먼 드라마를 만들어버리는 한국 영화는 대단하네요. 엄청 울어서 감동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과 7번방의 모두의 사랑이 좋다. 엄청 울었는데 평가하기 힘든 영화였어요. 별로 울리러 오는 영화는 못 보지만 이 영화는 감쪽같이 넘어가고 말았다. 후반부는 내내 울었어요. 아마 울겠지 하고 생각하고 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3배는 울었어요. 특히 마지막 작별시는 장난 아니네요. 너무 좋은 영화였습니다. 막판에 눈물샘 붕괴되었다. 예승희의 아역 연기가 대단하다. 기쁠 때의 표정, 슬플 때의 표정이 풍부해. 작품 속의 등장인물도 그녀를 사랑했지만 자신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있었다. 거기에 순진한 아버지 이영구의 존재감과 두 무녀의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또 부모와 자식 이외 다른 이들의 따뜻함도 느껴졌다. 마지막 20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리뷰 쓰고 있는 지금도 머리가 핑핑 돈다. 거칠기도 한 환상적인 이야기지만 가족애를 또 강하게 마음에 심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이 작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슬퍼. 이 영화는 정말 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껏 울고 싶을 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해피엔딩인지 배드엔딩인지가 바뀌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처음 울었던 영화. 후반부에는 계속 힘들어서 계속 울었어요. 마지막 끝맺음은 무겁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맑은 부분이 있어 좋았지만 한층 더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한국은 감정을 흔드는 영화를 만드는 걸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와 딸의 이별 장면은 너무 안타까워 참아볼 수가 없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소중한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슬픔에 남아져도 큰 타격을 받았다. 마지막 재판이라도 그의 무죄가 선고되어 조금 위안이 된다. 어린 딸의 연기가 너무 좋아요. 순수한 부분과 아이이면서 모두 알아버리는 모습. 코믹한 장면이 많았기에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이 너무 사실적으로 느껴져서 슬프다기보다는 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불합리해서 속상해서 울었어요. 일본 제목은 7번 방의 기적이지만 한국 제목은 7번 방의 선물이야. 왜 바꿨을까?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통곡하면서 봤어요. 너무 울어서 눈물샘이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예승이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눈이 부십니다. 마지막 이별씬은 정말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로 울었습니다. 영화로 이렇게 울었던 것은 처음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력도 너무 굉장합니다. 여자 연기력 너무 귀엽고 어쨌든 울어버렸어요. 중반부터 쭉 울었던 가슴이 계속 아팠다. 다음날 정도까지는 허무감이 대단했다.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견딜 수 없다는 감정밖에 나오지 않아서 왠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 이용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빠? 간악하고 교활했으며 여리석기 그지 없었지. 뿌리도 모를 저천한 것으로 무엇을 지킨단 말이냐? 내가 개모임도 중국집에서 한 대로 안 가. 왜? 두반장 냄새 맡기 싫어서. 반장, 반장, 반장 냄새. 듣기만 해도 지. 엄마, 나 반장 냈어. 반장 하지 마! 반장 하지 마! 그게 그렇게 맛있냐? 응. 치킨이잖아. 담태이가 그러네. 치킨은 서민이다. 응? 이상? 한류일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